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나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셋째, 가족관리만큼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 정도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 도덕성도 갖추지 못하고 정체성도 갖추지 못하고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오역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은 제일 나쁜 후보를 경선에 뽑아놓고 국민의힘도 제일 나쁜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 선택을 강요하잖아요. 국민들한테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국민의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이런 코미디 같은 선거가 됐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최선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4선 후보라도 뽑자. 지금은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가장 참혹한 부끄러운 선거고 코미디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에요. 일어나가고 뽑아놨더니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저거 마음대로 정권을 마음대로 나누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야. 국민을 받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국민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후보, 이재명 후보 양심 있으면은 조원진한테 한번 얘기하라고. 진짜로 골목대장도 아니야. 조원진하고 막장 토론하면은 한 시간만 되면은 이재명이 다 끝장낼 수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성남 시민 여러분, 그래도 2022년 사는 우리는 그래도 선배들이 잘 갖고 나라에서 잘 삽니다. 우리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답게,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당하게 보여줍시다. 대한민국 대한 후보, 국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릎뜨리는 후보,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후보, 손에다가 왕자나 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왕같이 모시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실되고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원하시죠?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나서서 어떤 질문 때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지도자가 이제 전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